오늘은 입문용 신상 기타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. 벤티볼리오에서 출시 예정인 PS200H.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주변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화이트 우드 바디와 캐나다산 로스티드 메이플을 사용한 넥, 그리고 메이플과 리치 라이트를 사용한 일렉 기타라고 하네요. 픽업은 페라이트 픽업. 뭐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사운드, 비비드한 컬러, 레트로한 컨셉. 뭐 보니까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거 사운드를 표방을 하는 기타 같아요. 가격은 285,000원인데 기타 처음 치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. 285,000원이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타인지, 제가 또 단점은 뭔지 장점은 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입문자용 일렉 기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, 범용성이라고, 튜닝 안정성, 그리고 얼마나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. 일단 소리 먼저 좀 들어볼게요. 저는 메탈을 좋아하니까 메탈 먼저 한번, 메탈이 가능한 기타인지.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사운드라 그랬는데, 소리들을 내보면서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. 제가 파악한 장점은 기타 음악부터 아주 조용한 뭐 블루스라든지, 기타가 범용성이 있어서 입문자분들이 여러가지 장르를 다 해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.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요 튜닝 머신이, 튜닝이 생각보다 잘 안 나가더라고요. 요 로고가 있는 걸 보니까 직접 제작하신 것 같은데 튜닝이 진짜 생각보다 안 나가요. 빈티지 클래식을 표방하고 있는데 사실 메탈 기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벤티볼리오 PS200H. 입문자나 초보분들이 기타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